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 어디에서 1차 시험에서 이제 계산 문제를 우리 많이 풀었던 문제죠. 자, 여러분 대기 기사나 산업 기사는 우리 1차 시험에서 풀었던 문제가 그냥 객관식이 주관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시험을 잘 준비를 하셨다면은 2차는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1차에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뭘 구하나요? 네, 사이클론에서 지금 반경이 0.6m인 곳으로 유입된 입자의 속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이클론의 중심 반경 유속식이죠. 그래서 V는 Q, W, R, Rn, 그 다음에 R1에서 R2. 요 식으로 우리 입자 속도, 요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지금 2번에서는 이게 지금 유도하는 식이기 때문에 제가 요 각각의 이제 용어들이 뭔지를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식을 풀어서 그냥 계산하는 문제는 굳이 이게 뭔지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계산만 이 공식에 맞춰서 숫자만 대입해서 넣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Q는요. Q가 뭐냐면 요거죠. 함진가스량. 그래서 1.5 큐빅미터 퍼 세크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W랑 R이 있는데 W가 뭐예요? 이 W가 폭인데 어떤 폭이냐면 요거는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우리 R2에 R1에서 R2를 빼줘야 돼요. R1이 뭐고요? R1이 여기 외측 반경이 있고 내측 반경이 있는데 외측 반경이 R1이고 내측 반경이 R2가 되죠. 그래서 0.7 빼기 0.2, 0.5 해서 이 W 폭은요, 0.2가 돼요. 0.2m. 그래서 0.2 곱하기. 그 다음 여기 R이 뭐냐면, 자, 중심에서부터 반경이 0.6m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에서 0.6m 떨어진 곳의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떨어진 그 반경 0.6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 사이클론 반경이 1m라고 해서 전체 사이클론 넣으시면 안 되고 자 이런 거죠. 사이클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중심에서 반경이 지금 전체 사이클론 반경이 1m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도를 구하냐면은 0.6m 떨어진 곳에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반경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반경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속도를 구하는지 우리가 구하는 속도에 그 반경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0.6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R1이 뭐라고요? 네, 외측. R2가 여기 지금 제가 잘못 적었죠? 제가 다시 한번 적을게요. 여기 지금 외측 반경이 R2고요. 그 다음에 내측 반경이 R1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외측에서 내측을 빼니까 R2 빼기 R1이 되네요. 그래서 얼마? 0.7에서 0.5. 그래서 0.2. 그러니까 서로 빼주는 거 맞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자, 그 다음 여기도 외측이 큰 숫자가 그래서 위에 올라가고 작은 숫자가 밑으로 갑니다.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기 때문에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네, 37.150 나오네요. 단위는요, 우리 넣었던 게 전부 다 미터, 킬로그램, 세크 합쳐서 넣었기 때문에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또 답을 적으면 될까요? 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7.15 괄호 열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을 자, 서브 1, 2, 3번의 경우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떤 공장의 먼지 배출량이 3.25 그램 퍼 큐빅 미터고요. 그다음에 배출 허용 기준이 0.10 그램 퍼 큐빅 미터래요. 자, 이때 우리는 집진 장치를 설치를 해요. 뭐를 맞추기 위해서 배출 허용 기준을 맞춰서 계산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요 발생한 먼지를 우리 집진 장치에 넣어서 나오는 값이 농도가 이제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나오는 거죠. 자, 그때 첫 번째 이 집진 장치를 한 대만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한 대의 집진율을 얼마로 해야 이게 나올까 이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집진율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자, 처음 농도를 제가 C0라고 하고 나중 농도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진율은요. 자, 처음 농도 분의 자, 제거된 농도. 그래서 처음 농도 빼기 나중 농도. 요 비로 우리 집진율을 구하죠. 한 대일 때는. 그래서 요 식이 1 빼기 C0분의 C랑 같으니까 1 빼기 3.25분의 0.10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0.96923 나오네요. 자, 퍼센트로 계산을 하면 퍼센트로 하면 100만 곱해주시면 되니까 96.923인데 우리 정답을 적을 때는 반올림을 하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96.9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96.92%가 정답이 되고요. 1번에 그 다음 2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은요. 효율이 동일한 두 개의 집진장치를 직렬로 연결한대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진장치를 이렇게 직렬로 처리한 걸 또 한 번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리 효율이 다 같대요. 두 개가. U1과 U2가 이렇게 같도록 한답니다. 그럼 한 대의 집진장치 효율은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자, 우리 직렬로 연결할 때 지금 집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직렬로 연결할 때 전체 집진율은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첫 번째 집진율, 1 빼기 두 번째 집진율, 뭐 세 개 있으면 1 빼기 세 번째 집진율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곱해주셔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전체 집중률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96923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 뭘 만족하는 거예요? 배출원 기준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때 지금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집진율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제가 1의 제곱으로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로 하니까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 솔버에 넣어서 뭐만 구하시면 돼요? 네, 이 뮤원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0.82458 나오네요. 자, 그럼 이 퍼센트로 바꾸면 100 곱해서 82.458% 되네요. 그러면은 정답을 적을 때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82.4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세 번째는 2차 집진 장치의 집중률이 주어져 있어요. 얘가 지금 75%래요. 그러면 1차의 집중률이 얼마여야 되는가 그랬죠? 요 식에서 세 번째로 쓰면은 요 식에서 뭐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구하는데 두 번째가 75%니까 0.75. 요렇게만 여러분 바꿔서 우리 첫 번째 집중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8769이 나오네요. 자, 퍼센트로 바꾸면 100을 곱해서 87.692%가 되죠. 그럼 세 번째 정답은 87점. 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69%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브 1, 2, 3 문제를 우리 이렇게 풀어봤어요.